막내 직원이 회사에 구비된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직원이 탕비실 음식을 얼마나 먹든 관여 안 하는 게 맞냐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는 막내 직원이 탕비실 음식으로 하루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정도다라고 운을 뗐는데요. 글에 따르면 막내 직원은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마신 후빵 과자 두 개를 먹고요. 이어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 커피 세 개를 타 먹고 동시에 쌀 과자 두 개를 먹는다고 합니다. 심지어 막내 직원은 식사와 퇴근 사이 탕비실에 구비된 탄산수에 자신이 가져온 분말로 레모네이드까지 야무지게 챙겨 먹는다는데요. 막내 직원이 없을 땐 마트에 가는 직원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다면 최근엔 2, 3주에 한번갈 정도라고 합니다. 그는 난 여기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본다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식 몇개 가지고 속 좁게 군다, 완전 꼰대네, 막내가 불쌍하다며 막내 직원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를 본 글쓴이가 이 사연 사실 내 얘기다라고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막내 직원을 위로해주는 네티즌들을 향해 선생님들, 그럼 여기서 퇴근 전에 과자 두개더 먹어도 될까요? 배고픈데. 라는 댓글을 달며 네티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. 반면 이 상황을 모르는 일부 네티즌들은 눈치 없이 많이 먹긴 하네.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